한 번만 만들어 드셔보시면 돼지고기와 생강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소스는 정말 간단합니다. 물 4큰술, 맛술 4큰술, 간장 4큰술, 설탕 2큰술, 생강 반큰술 넣고 후추 툭툭 뿌려주세요. 고기는 얇게 썰어 있는 걸로, 둘이 먹을 정도면 400g을 바싹 구워줍니다. 살짝 태우듯 구워주셔야 더 맛있습니다. 이제 준비한 양념을 모두 넣어주고 국물이 반 이상 졸아들 때까지 졸여줍니다. 밥 위에 고기와 국물, 쪽파나 대파 뿌려주고 술 한 개 정도 올려주면 더 맛있습니다. 수라 만드는 방법은 물 100ml에 식초를 3방울 넣고 달걀 하나 올려줍니다. 이제 렌즈에 50초 정도 돌려줍니다. 식초를 꼭 넣어야 달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.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하세요.